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고 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원수 바로와 그 애굽을 하나님이 결정적인 심판을 한 사건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모든 집에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초태생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음의 사자를 어느 밤에 보냅니다. 어느 집이든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하는데 양을 잡아 먹고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너희들 집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안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유월, 넘어간다. pass over. 여기서 나온 얘기죠. 이제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어요. 잠을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이집트가 애굽이 다 초상이 났어요. 처자들이 다 죽고 모든 짐승은 초태생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 죽음이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무엇이 이들을 보호했나요?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의 피가 그들의 마지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가 있는 곳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다시 유월절을 정리할까요? 첫 번째 유월절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양을 잡아야 돼요. 피를 쏟아야 돼요. 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그 피의 보호를 받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피가 그들을 구원했어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날, 바로 양을 잡을 준비하는 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양이 죽고 피를 흘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날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유월절 양을 죽이는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시간에 양이 되어 피를 뿌리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유월절 식탁에 그 메뉴가 되셔서 그 식탁 위에 올라가시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에 아, 내가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은 이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의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의 공포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형벌이 있어요. 예수님 이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죽음이 지나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리며 구약의 그 유월절을 신약시대에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함께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런데 받아 마시라. 그냥 내 살이 찢어진다가 아니고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 살을 너희가 먹어라. 이 피를 너희가 마시라. 왜요? 언약의 피니까.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옛날에는 쓴 나물을 먹고 유월절 때 그들이 먹었던 그 쓴 나물과 맛없는 식사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성만찬에는 메뉴가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떡은 예수님의 몸의 상징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피, 약속의 피의 상징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식사를, 새로운 식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고 완성하셨습니다. 유월절 잔치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고 새로운 성만찬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만찬을 통하여서 이제는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온 인류가 죄의 어두운 고통, 죽음의 어두운 고통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라틴어로 하면 사크라멘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크라멘툼 그 뜻이 뭐냐? 맹세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사크라멘툼 성찬식을 하면서 이건 내가 맹세한 거다, 이건 보통 맹세가 아니라 내 피로 맹세한 거다, 내 죽음을 가지고 맹세한 거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고 기독교는 십자가가 본질입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십자가로 세상의 정의를 이루고 십자가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가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 새 생명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제물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전날 밤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이 내 찢길 몸이요 이것이 내 흘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3500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발라야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듯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온 인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전이다 그래요. 이중전이다. 더블 트랜스퍼런스다. 서로 양쪽이 바뀌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전가 되는 거예요. 더블 익스체인지. 서로 바뀌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고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전기가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향해 가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죽음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의로운 능력이 내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깨닫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크라멘툼, 새 약속, 이 새 약속은 내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깨끗이 씻겨지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씻겨진 다음 주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할 수 있고요. 글로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몸 전체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몸 전체로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를 믿을 때 내가 죄 용서받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새 생명이 됩니다. 이게 세례식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세례를 하게 됩니다. 물을 왜 뿌립니까? 머리 위에 물을 뿌린다는 이유는 이 사람을 물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의미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 중에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에 나와요. 부활을 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몸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찬식이 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이 온 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살을 진짜로 먹고 그 피를 진짜로 마시면서 내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다. 내 살과 내 피야말로 진정한 음식이고 진정한 음료다. 여러분은 아멘하죠.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배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한테 모였어요. 배가 고픕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에게 먹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먹여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 떡 다섯 개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이신 주님이 왜 먹을 걸 안 주느냐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나의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진짜 음식이고 이게 진짜 음료다. 아니 지금 배는 고파요.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빵을 줘야 되는데 날 잡수 그러는 거예요. 날 먹어라. 아니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날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야? 내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 아멘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썰렁하게 다 떠나가고 제자들밖에 안 남았어.
제자들끼리 술렁술렁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이 여기 계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양식을 알아야 돼요. 먹고 금방 배고파지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인 영생의 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산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약속을 해주셨고 노아에게는 무지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의 약속을 주셨고 이제 새로운 백성에게는 성만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다. 예수님은 영생의 음료다. 이걸 고백하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잔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잔치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지자체 선거에 당선된 사람도 죽고 떨어진 사람도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약한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향해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니까. 그러므로 성찬식은 생명의 잔치인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은 거룩한 잔치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던 삶 다 버리고 이기적인 인생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거룩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은 구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하며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죄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에는 주님의 피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사랑의 잔치입니다. 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혼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형제 자매로 함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랑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누구?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찬은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자주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함께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뭐를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메모리하는 거예요. 메모리. 또 회상하는 거예요.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리멤버하는 거예요. 메모리, 리마인드, 리멤버.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라는 거예요. 기억은 사람의 본능이죠. 20년 전 사건, 50년 전 사건도 아주 과거의 사건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면 정말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난다는 건 뭐예요? 현재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 일로 사라져버리면 좋은데 의식 속에 자꾸 떠오름으로 생각남으로 지금 그 사건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나쁜 사건은 치유해서 없애야 되지만 좋은 사건은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념식을 해요. 기념식. 예. 기념식하고 잔치를 해요. 제사를 지내요. 예. 추도식을 해요. 이렇게 예식을 함으로써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현재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만 현재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아, 구원 사건이 지금 나의 구원, 지금 나를 위하여 찢기시는 주님, 지금 나를 위하여 보혈 흘리시는 주님, 현실의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의식을 함으로써, 함께 예전을 함으로써 공동체적으로 이 기억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혼자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로 기념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현재형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성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재로 지금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